멈춰섰어. 떠난 넌 닮은 여자를 본 거야. 잊을만 했었는데 또다시 바보라는 네가 보고 싶어져. 다 이게 바보야. 이게 몇집일까? 제가 생각해. 5집 아니면 4집이었었던 것 같은데 김건모의 바보가 제가 노래방에서 항상 시작했었던 첫 번째. 제가 이 김건모의 바보를 굳이 책을 뒤져서 이렇게 누리지 않더라도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다 눌러서 다음 너 이렇게 했었던 그런 노래. 엄청나게 저번 시간에 제가 첫 곡으로 그 오디션 봤었던 그 노래 들려드렸었잖아요. 그때 자유곡 하나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좋아했었던,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시작이 바로 일단 이런 리듬이거든요. 이렇게 어? 길 가다 이렇게 가거든. 아우 정말 좋아. 첫 부분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바보라는 노래로 한번 더 시작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완전히 끝내는 날이고요. 그 중에서도 메인 테마는